봄첫 입맛 살려주는 이색 봄김치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 번째, 봄향기 가득한 유채 겉절이인데요. 겉절이는 이렇게 살짝 소금에 절여주시면 돼요. 유채 겉절이를 만들 때는 부드러운 어린 잎들과 꽃봉오리를 손질한 후 소금에 절여줍니다. 그리고 대파와 양파, 고추를 송송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마늘, 생강 등 김치 양념과 미리 준비해 둔 채소들과 섞어서 김치소를 만들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금에 미리 절여놓은 유채와 김치소를 맛있게 조물조물 묻혀주면 봄향기 가득한 유채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입맛 살리는데 제격이겠죠? 김치 같네요. 그렇죠? 유채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나른해지는 봄철 충곤증을 막아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봄김치는 가지소박이에요. 가지소박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손질한 가지를 소금물에 담가 왼쪽 끝을 잘라서 해주시면 오이 대신 예, 그렇죠. 이렇게 손질한 가지를 소금물에 담가서 절여주시고 자, 이렇게 소금물에 담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다시마와 멸치, 표고버섯을 푹 끓여서 맛국물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미리 준비한 채소와 맛국물을 함께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양념을 만들어주고요. 부추와 찹쌀풀, 마늘 등을 갈아두었던 양념과 섞어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비법 재료가 있대요. 포인트는 저는 홍시를 쓰거든요. 네, 바로 이 홍시인데요. 김치에 홍시를 넣게 되면 설탕의 사용도 줄일 수 있고 김치의 숙성이 빨라져서 맛있는 김치를 더 빨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좋은 팁이에요. 예, 이렇게 속만 치워주면 막 아삭해 보이는 가지소박입니다. 마지막은 시금치 물김치인데요. 물김치를 만들 때는 다시팩을 이용해 국물을 맑게 만들어주는 게 좋대요. 아, 감귤 껍질을 말린 진피라고 하는 건데요. 물김치의 풍미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방부제 역할을 해서 조금 더 오래 드실 수가 있어요. 물김치에 귤 껍질이 들어가 상큼한 맛까지 준다고 하니까 더 맛있겠죠. 시금치는요, 잎이 연하기 때문에요. 절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절이지 않고 이렇게 깨끗이 씻은 시금치만 퐁당 담가주면 시금치 물김치가 완성됐는데요. 이렇게 간단해도 되나요? 예? 그 뚝딱 만들어낸 밥도둑 삼총사인데요. 자, 저희는 먹지도 못하고 보기만 한데 입안 가득 그 유자 향기가 싹 퍼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번에는 가지소박이도 한입 가득 먹어보는데요. 소리 들리세요? 오, 아삭아삭해. 소리 배고프네요. 양념 맛이나 이런 거는 겉절이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재료들이 신선한 봄에 구할 수 있는 식재료라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봄나물이다. 화창한 봄 입맛 제대로 잡고 싶다면 상큼한 봄김치 어떠세요?